선비들의 유유자적하는 그런 쉼이 있는 그런 발자취를 좀 따라가 봤는데 실은 이게 한만 다 내려놓고 쉬어야죠. 뭐 스트레스 풀어야지 하지만 쉽진 않아요. 정말 맞아. 현대인들에게. 네. 네.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부분들이 그 옛날 조선시대 선비 문화권에 대한 쉼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그 담양이 가진 천년의 역사를 그 현대인들이 어떻게 쉼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담양으로 쉼으로 가보시죠. 여러분 담양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대나무죠? 잘 가꿔지고 크고 이렇게 좋은 데도 많지만 사색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보고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함께 가시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이곳은 중로차로 유명한 삼다리 대나무 숲입니다. 삼다리 대나무 숲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숲 속에 산책길을 만든 코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나무들이 곧게 자라고 높게 자랐어요. 풍경이 아주 산책하기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왕복 40분 정도의 짧은 삼다리 대나무 숲. 북적거리는 사람들과 자동차 소리를 벗어나 대나무 소리를 듣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대나무 숲을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 정자에 앉아 있으면 새소리하고 풀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느꼈던 스트레스들을 잠시 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언제 가셨길래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은 아니고요. 예. 예. 그 지금 이제 휴가철이 지나면서 조금 한적해진 것 같고 그 저곳 자체가 유명세를 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적한 날. 그래도 더 찾고 싶고요. 네. 너무 네. 한적하니까. 국수절이 뭔가 너무 담양 가시는 분들은 떡갈비 드시고 꼭 이 차로 가세요. 그래요? 왜 저는 저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늘 그 가게 바로 맞은 편에 이렇게 평상들이 딱 깔려있어요. 아, 시원하다. 평상 너무 시원하다. 아. 네. 계란이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국수만큼 유명한 삶은 달걀. 멸치 국물에 삶아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1등이었습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담양천 인근엔 전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국물시장이 있었습니다. 아, 저 비빔 나와야 돼. 3개. 후루룩 말아내던 국수는 그 시절 배고픈 장사꾼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멸치국수에 간장 양념을 풀어먹는 물국수. 진하고 담백한 육수 맛이 참 좋습니다. 이게 또 하나 먹어볼까요? 대나무 숲을 산책하고 난 뒤 먹은 진한 육수가 지친 여행자의 마음까지 달래줍니다. 아, 국수의 거리 맞은편에는 관방제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담양천 옆으로 뚝을 쌓아서 재를 만들었는데 그 관방재 위에 이렇게 나무를 잔뜩 심어서 산책하기 좋은 길을 만들었죠. 여기를 관방재림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곳에선 서두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여유롭고 편안합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가끔씩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끔씩 이렇게 가만히 편하게 누워보는 것도 여행의 한 부분이 아닐까요? 진짜 편안해 보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당신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네. 진짜 훈남이세요. 담양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편해 보이니까. 네. 그렇죠. 지쳐 보이죠. 어머, 연인이다. 부럽지요? 여보. 아, 이거 모르시더라고요. 메타세코에만 자꾸 혼자 타셔. 아이고야. 한 배우 좀 같이 가지 그러셨어. 요새 좀 사극 때문에. 이 보세요, 지금. 그 단양철 두고 옆으로 쭉 따라서 지금 그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아, 기가 막혀. 아, 여기는 언제 와도 항상 참 좋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입니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참 유명한 곳이고 참 좋은 곳인데요.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 삶의 휴식 같은 시간을 잠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줄지어 선 길. 그곳에서 마주한 초록의 숲은 눈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메타세콰이어 길을 20번 정도 와봤는데 이렇게 해질 무렵에 찾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해질 무렵 분위기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훨씬 더 한적한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걸어보는 것도 아주 색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울창한 가지들이 포근하게 감싸며 푸른 지붕을 만들어주는 길. 걷기만 해도 모든 것이 편안해진 기분. 고요한 담양에서의 시간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처럼 다가옵니다. 야, 역시 담양하면 대나무 숲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언제 찾아가도 대나무 숲은 특히 여름에 찾아가도 약간 이렇게 선선하고 예, 이런 기분이 들어요. 조금 전에 보셨던 메타세콰이어 길은 사실 여름에 가면 훅 해요. 잎들이 전부 위쪽에 쏠려 있고 기둥만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열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밑으로부터 쭉 올라오는 걸 안고 이제 가야 되는데 대숲으로 딱 옮겨가잖아요. 뭐 종로원이나 이런 데로 옮겨가면 밖에서 재는 온도에 약 4도에서 7도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기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막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빛을 차단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숲 안에 들어가자마자 한 2-300m 걷기 시작을 하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쫙 깨끗한 이렇게 기운이 쫙 내려오는 것 같아요. 눈도 맑아지고요. 왜 어지럽거나 이렇게 눈이 안 좋은 분들은 시력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렇게 멀리 초록색을 보세요. 네. 그래서 왜 몽골 분들은 시력이 6.0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숲에 들어가면 눈도 굉장히 맑아지는 느낌 들고 더더욱 좋은 건 이렇게 한 200m쯤 걷다가 살짝 서가지고 하고 빨아들이면 대숲에 있는 그 소위 좋은 기운들, 향들, 산소가 확 들어오는데 폐 속 깊이 들어가죠. 음이온이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피톤치드 얘기도 굉장히 많이들 하고 하는데 대나무는 무슨 과의 식물일까요? 무슨 과를? 대나무니까 나무 아니에요?
대나무는 뭐 그렇다고 나무과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되게 종류가 과 그러면은 예. 그 종속 목계속 과 이렇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야, 이게 대나무 대나무가 아니고 일단 나이테가 없으니까 나무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개문감성 종은 아니에요. 네. 나이테가 없으니까 나무는 아닐 것이다. 네네. 근데 이름은 대나무고 나무죠. 나무죠. 그렇다고 풀이? 풀이? 대풀은 좀 그렇죠. 풀도 아니고 딱딱한. 야 대나무는 무슨 과일까요? 그 모르겠는데. 뭐? 모르시겠나요? 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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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땡. 답은 벽과. 아. 벽. 벽요? 네. 쌀 벽. 네. 벽과. 근데 벽과라고는 우리 보통 그냥 일반 벽만 생각하는데 사탕주스도 벽과고요. 아. 굉장히 길쭉길쭉 자라는데 마디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대나무도 벽과 식물입니다. 야. 와. 처음 알았어요. 그러게. 예. 대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고 참 네. 특이한 그런 식물입니다. 예. 아 근데 아까 보니까 국수거리도 따로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 이 국수 역시 중물시장 때문에 생겼어요. 그 중물시장에 많은 장사꾼들이 올라와서 그 중물을 팔지만 그 사람들의 든든한 식사가 되어준 게 바로 국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담양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한 패스트푸드가 뭐야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과감하게 당연히 국수예요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떡갈비가 아니고요. 떡갈비가 네, 아니라. 떡갈비가. 사실 역사로 보자면 떡갈비가 길죠. 근데 떡갈비는 예. 패스트푸드는 아니에요. 아. 조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덜커덕 한 단박에 한 숲에 먹고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섰기 때문에 네. 그 몸을 써야 되는 분들이 빠르게 영양분을 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서 국수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를 말아내던 집들이 한 집, 두 집 생기고 났는데 그 집들이 지금은 매출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아까 보시면 그 국수 면발이 약간 굵어요. 굵면 네. 네. 그 소면 중면, 대면 이렇게 굵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기는 중면을 씁니다. 제주의 올레국수처럼 이제 중면을 쓰게 되는데 면에 뭐 워낙 음식 잘 아시겠지만 면발이 굵어지면 맛이 좀 쫄깃쫄깃하지만 국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국물이 그만큼 진하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 면에 잘 스며들려면 그런 거 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굵으니까. 아, 저는 그리고 아까 국수거리도 너무 좋았는데 네. 국수거리 바로 옆에 관방제림? 네, 거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거기 제가 들어보니까 나무에 뭐 일일이 이름이 네, 뭐 표시되어 네, 있다고요? 맞습니다. 원래 그 관방제를 쌓은 다음에 관방제가 무너지지 말라고 그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네. 심었는데 처음에 한 800그루 정도 심었다는데 지금 남은 거는 177그루. 그래서 네, 담양에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1번부터 177번까지 번호를 쫙 매겼어요. 그래서 1번 나무는 엄나무. 엄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고요. 네. 2번, 3번 쭉 해서 177번은 팽나무 뭐 이렇게 쭉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중에 절반은 푸조나무예요. 푸조나무. 이름이 좀 특이하죠. 푸조나무고. 잘 달릴 것 같은데. 차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푸조나무. 네, 푸조나무가 있고 나머지가 이제 팽나무, 뭐 개서나무,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네. 나머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무에 이렇게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담양에서 이름표를 쭉 붙여놓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거는 결국 나무에 묶어두든지 못을 박든지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름을 붙이지 않고요. 그 자기 고유의 번호들을 가지고 있는. 아, 그래요? 네네.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이 관방제림이라는 이름도 상당히 독특하잖아요. 네. 관방제라는 게 뭐냐면 관청에서 그 풍수해를 막기 위해서 쌓은 제방. 그러니까 어떤 제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조 때 한번 쌓았고 그다음에 이제 철종 때 황종림이라는 분이 이제 그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 쌓았는데 그때 관비로 그러니까 국가 사업으로 저수지를 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름이 관방제가 됐고 이제 나무는 인조 때부터 시작해서 철종 때까지 그때 심었던 나무들이 쭉 있었다. 그래서 관방제림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숲 자체도 예쁘지만 그 숲을 만들었던 목적이 담양에 있는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의미도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숲 자체도 좀 특별하잖아요. 이렇게 인공조림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또 아름다운 숲으로 평가돼서 대상을 네. 받기도 하고 했던 그런 숲이기도 하죠. 네. 자, 저희가 지친 현대인들에게 잠깐이나마 쉼표를 좀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쉼을 찾아 떠난 담양 여행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처음에 이제
쉬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오히려 쉬고 나면 피곤하다고 느꼈는데 오늘 담양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송강 정철 같은 분들도 사실은 쉬러 가셨는데 거기서 창작 활동을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뭐 그냥 집에 있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사람들 없이 제가 떠나는 여행은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곳에 가서 여행도 하고 뭐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특히나 우리 박동철 작가님은 네. 오늘 스페셜 가이드로서 네. 또 담양 여행을 또 함께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담양이 참 아름다운, 풍광이 아름다운 도시고 네. 먹을거리도 그 풍광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곳인데 송강정철은 이 담양을 시로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독 만권서, 행 만리로. 만권의 책을 읽는다. 아, 독 만권서. 네. 만권의 책을 읽는다. 그리고 행 만리로, 만리를 걷는다. 여행을 한다. 행 만리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그 해석을 했어요. 만권의 책을 읽고 네. 만리를 여행하고 나면 지혜를 얻는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사이에 불여, 다르지 않다는 말을 넣고 싶습니다. 아, 등식이다. 네네. 네. 이 그 만리를 여행하는 것 자체가 만권의 책을 읽는 것만큼 지혜로운 삶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또 이제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야 그래 여행만 가면 책 읽는 거랑 똑같대잖아. 행 만리로야. 네. 네. 그 대신 이제 21국찾기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행 만리로. 네. 무작정 떠나는 것도 물론 가끔 도움이 되겠지만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제대로 알아보시고 21국찾기와 함께 떠나시면 훨씬 더 유익하고 또 쉼이 있는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래전에 담양에서 한석규 씨가 말씀하셨듯이 네. 담양에 찾아가서 잠시 꺼두시는 것 같아요. 뭐 이메일, 톡, 네. 뭐 여러 가지 휴대전화 잠시 꺼두시고 쉼표를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밤 9시 5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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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